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기 위한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프로크리에이트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프로크리에이트 또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수 구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좋은 앱입니다. 일러스트, 디자인, 그리고 캘리그라피까지 디자이너에게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에게 꼭 추천할 만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프로크리에이트를 많은 사람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좌나 튜토리얼들이 현재 많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기능들과 기존의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인터페이스 때문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를 조금 써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기능들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바꿔 말하면 이 많은 기능들을 잘만 사용하게 된다면 웬만한 모든 작업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프로그램들과는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인터넷 강의와 유튜브를 통해 조금씩 튜토리얼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기능들에 대한 설명보다는 현재 많이 없는 디지털 캘리그라피, 즉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프로크리에이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브러쉬를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 작업을 하면서 항상 제가 직접 브러쉬를 제작하여 캘리그라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페인트의 느낌을 살려서 만든 브러쉬로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여기 있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불꽃 같은 느낌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제작했습니다. 이런 브러쉬도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작업했던 알라딘 작업물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펄의 느낌을 살려서 브러쉬를 제작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 브러쉬가 사실 만들기 쉬운 것은 아니고요. 이 브러쉬를 제작하는 데에만 거의 뭐 며칠이 걸릴 정도로 다양하게 시도도 해보면서 브러쉬를 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브러쉬들을 제가 어떻게 제작할까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브러쉬를 제작하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제로 썼던 아날로그 도구의 느낌을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로 제작을 하는 편인데요. 내가 실제로 썼던 붓, 아니면 내가 실제로 썼던 메탈 느낌이 나는 펜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브러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브러쉬가 처음부터 만들려고 하면 생각보다 난관에 많이 부딪히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러쉬를 직접 제작하는 것 이외에도 프로크리에이트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유저들이 제작한 브러쉬들을 무료로 다운로드하고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무료 브러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그리는 유저들이 대부분이라 글씨를 쓸 수 있는, 특히 한글을 위한 브러쉬는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워서 저는 직접 한글을 쓸 수 있는 브러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를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요?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는 지금 여기 저번 영상에서 제가 배포해드렸던 리노 베이직 브러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이런 모양의 모양 소스와 그레인 소스, 두 가지 소스를 직접 조합해서 제작을 하는 방식인데요. 소스를 직접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브러쉬를 만드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스를 활용한 기본적인 브러쉬를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것을 토대로 브러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소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도장 브러쉬입니다. 도장 브러쉬의 제작은 정말 쉬운 편인데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가장 브러쉬 제작에서 먼저 가르쳐 드리는 것이 이 도장 브러쉬 제작입니다. 이 도장 브러쉬를 제작해 보면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 시스템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은 리노 스탬프 브러쉬를 받으신 후 프로크리에이트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노 스탬프 브러쉬를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브러쉬를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생긴
도장 브러쉬입니다. 자, 이 도장 브러쉬를 이용해서 캔버스에 선을 그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겠죠? 이 브러쉬는 도장처럼 찍어내는 브러쉬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신만의 도장 브러쉬를 만들 수 있을까요? 브러쉬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브러쉬 소스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율이 맞지 않은 지금 4:3 정도의 캔버스를 이용하면 브러쉬 소스로 넣었을 때 찌그러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브러쉬 제작이 필요한 캔버스를 제작해야 합니다. 먼저 갤러리로 돌아와서 정사각형 사이즈의 캔버스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플러스 모양이 있으시죠? 이 플러스 모양을 눌러서 사용자 지정 크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브러쉬 캔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는데요. 저는 한 1500픽셀에 1500픽셀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DPI 같은 경우에는 설정되어 있는 300으로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제목 없음 부분에다가 브러쉬 소스라고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 정사각형의 캔버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갤러리에 나가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브러쉬 소스라고 이름 붙여진 캔버스 사전 설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브러쉬 소스를 만들 때는 항상 브러쉬 소스 캔버스를 불러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캔버스에 들어와서 자신이 원하는 그림 또는 글씨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을을 맞이해서 간단한 가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예 탭에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 글씨를 쓸 수 있는, 즉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캘리그라피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브러쉬들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모노라인을 선택해 주도록 할 텐데요. 자, 모노라인을 선택한 후에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을 대표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은행잎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보고 나서 의문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검은색으로 표현한 선들이 이 안에 소스로 들어오면 흰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여기서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소스를 대입하면 이곳에는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스를 만들 때는 검은색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검은색 또한 완전한 검은색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준 후에 이 안에다가 검은색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죠. 자, 그럼 이런 모양을 만든 이후에 여기 공구 모양을 클릭하시고 공유를 누른 다음에 JPG를 눌러서 만든 소스 이미지를 저장해 주도록 합시다. 이미지 저장을 한 이후에 제가 투명도에 따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여기는 검은색을 채웠지만 검은색이 아닌 반 정도의 회색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함께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 스탬프 브러쉬를 하나 복제해 준 후에 사진 삽입을 누른 후 아까 제가 제작했던 은행잎 브러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은 선으로 나타나고 검은색은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장이 찍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양 반전을 눌러주게 되면 이미지의 색이 반전이 됩니다. 자, 그럼 모양 반전을 시켜준 이후에 다시 한번 찍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도장처럼 찍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저희가 브러쉬 소스를 하나 더 만들었죠. 여기서 사진삽 눌러서 50% 투명도를 가진 회색을 넣어준 이미지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찍어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만들어준 100% 투명도를 가진 은행잎 브러쉬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 말고도 리노 스플래터 브러쉬라고 해가지고 이런 물감이 튀긴 듯한 효과나 또 제가 좋아하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스탬프 브러쉬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장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모양 소스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정사각형 캔버스에 검은색을 이용해서 그림 또는 글씨를 제작해서 소스에 넣어주면 도장 브러쉬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나눠드린 리노 스탬프 브러쉬를 이용해서 다양한 도장 브러쉬를 만들어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브러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과 함께 가장 쉬운 브러쉬라고 할 수 있는 도장 브러쉬를 함께 만들어 보았는데요. 프로크리에이트의 브러쉬가 어떻게 보면 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능들로 인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제가 앞으로 다양한 브러쉬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신만의 브러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리노TV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브러쉬 제작 튜토리얼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브러쉬 제작 실습을 위한 리노 스탬프 브러쉬와 함께 리노 스탬프 브러쉬를 이용한 가을 도장 브러쉬를 제가 제작해 보았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브러쉬 세트를 받으셔서 바로 프로크레이트 열기로 갖고 오시면 바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장 브러쉬를 이용한 더욱 다양한 작업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